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잇단 악재로 외통수에 빠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냐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법안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가 성과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순방 성과를 두고 부정적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반발하며 국내 경제 안보에 불안감이 한층 더 가중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시사하고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내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 참배하는 등 대일 굴욕 외교 논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의 도청 정황이 담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한미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대일 대미 굴욕 외교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회담 성과가 절실한 윤 대통령으로선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